1월 30일 오늘의 역사. 1648년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의 협정인 민스터 조약이 조인되다. 1649년 영국의 국왕 찰스 1세가 참수되다. 1790년 영국 발명가인 제임스 헨리 그리트헤드 씨가 바다에서 구명보트를 처음으로 테스트하다. 1800년 미국 인구는 530만 명을 기록하다. 흑인 인구는 18.9%로 기록되다. 1873년 줄 베르네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프랑스 출판사에서 초판되다. 1882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출생하다. 1902년 시베리아 철도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로스크 구간이 개통하다. 1919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출생하다. 1924년 제1차 국공업장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과 손을 잡다. 1925년 미국의 과학자이자 마우스의 발명자 더글라스 앵겔바트가 출생하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다. 1948년 마하트마 간디가 피살되다. 1948년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초판이 간행되다. 1948년 한국 첫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다. 1953년 부산 국제시장 대화제가 일어나다. 1956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폭탄 테러가 발생하다. 1958년 김포공항 국제공항으로 정식 지정되다. 1964년 베트남 군부 쿠데타로 웬칸 장군이 집권하다. 1968년 베트남 전쟁 중 북베트남군이 구정공세를 개시하다. 1972년 북아일랜드 대리에서 영국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학살한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다. 1974년 미국의 영화배우 크리스찬 베일이 출생하다. 1980년 부산대교가 완공되다. 1984년 일본 세계 최초의 256램 개발을 성공하다. 1991년 김부남 사건이 발생하다. 2003년 벨기에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다. 2004년 부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하다.